왔어? 재영아 갔다 왔어? 학교 다녀왔어요. 어이야. 아이고. 여기 이제 우리 손주 초등학교 2학년. 그리고 요게 네, 우리 사랑하는 내 손녀. 바로 손자 손녀들. 얼른 손 씻어. 손 네? 씻어. 옳지. 네. 어리기도. 손 씻어. 깨끗이 씻어. 아이 들어가 얼른.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데요. 미운 뭐 7살, 8살 막 이러잖아요.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. 아우 하루 종일 애들하고 전쟁. 한창 손이 가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없는 하루. 하지만 민재현 씨에게는 이 순간들이 모두 즐거움이라고 합니다. 말하면 뭐예요. 얼마나 힘든지. 애들 케어하는 게 정말 더 힘들어요. 그렇지만 제가 아파갖고 누워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었어요. 애들 학교를 가는지 오는지 뭐 밥을 먹는지 뭐 씻는지 몰랐는데 요즘 그나마 내가 좀 건강을 찾으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잖아요. 씨름 이렇게 맨날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가 요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. 네. 다정한 할머니, 몸이 아플 땐 허락되지 않았던 이름을 다시 선물 받은 그녀입니다. 알았지? 얼른 공부해. 그날 늦은 오후 손자 손녀와 함께 집 근처 한 식당을 찾은 민재현 씨. 엄마 그래. 여기는 저희 딸이 하는 곳이에요. 우리 아이들이 밥보다도 분식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기들 엄마 보여줄 겸해서 데려가서 저녁을 여기서 해결하고 들어갔죠. 우와 우와 떡볶이 너무. 와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입니다. 아기들의 얘네들의 엄마. 눈으로 봐도 벌써 맛있는 비주얼의 떡볶이.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. 덕분에 오늘 민재현 씨도 분식 파티에 동참하는가 했더니 어? 뭔가 꺼내는데요? 민재현 씨는 직접 도시락을 준비해 왔네요. 제가 아프기 시작해서 관리 들어가면서 잡곡밥, 흰 설탕, 흰 밀가루, 흰 쌀은 일체 다 하나도 안 먹고 지금도 이렇게 생 야채로 하고 잡곡으로만 밥을 먹어요. 건강한 식단 관리는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식사량도 확 줄였어요. 이제 반만 먹기로 하고. 관리하는 엄마를 옆에서 지켜봐왔던 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? 저는 솔직히 좀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. 중간에. 근데 안 포기하시고 계속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속으로도 아 우리 엄마 독하다 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. 근데 앞으로 계속 포기 안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애가 놀려 아주. 딸의 응원 속에 가족들과 함께한 민재현 씨의 건강한 식사도 마무리됩니다. 식사를 마친 후 가방 속에서 또다시 무언가를 꺼내는 민재현 씨. 제가 관절 관리 비법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.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운동, 둘째 식단 관리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비법으로 먹는 것이 바로 철갑상어 연골 콘드로이친을 먹고 있습니다. 민재현 씨의 관절 관리법, 바로 철갑상어 연골 콘드로이친 섭취였네요. 무릎 통증, 또 무릎 염증 이런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반년 전 관리 시작하면서 먹기 시작했어요. 활동하는 게 너무 편해졌고요. 그리고 붓는 게 정말 많이 가라앉았어요. 하루에 한 번씩 먹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해서 관리하기가 너무 좋아요.